자, 바퀴벌레와의 전쟁을 몇 번을 치렀는데 드디어 잡았습니다. 그 이유가 그 마지막에 그 드럼 세탁기에서 나오는 그 빨래가 문제였죠. 그래서 요 바닥에 그 싱크대 마지막 포트홀 여기도 잘 이렇게 경사가 없게 마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퀴벌레가 있는데 결국 요거죠. 요거를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철사로 묶어서 여기를 이렇게 철사로 만들고서 간단합니다. 그냥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그렇게 한번 일부러 세탁을 했죠. 세탁을 해서 배수를 해야 하면서 물이 요만큼 차이 있어서 여기서 싱크 하수구에서 바퀴벌레가 들어올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딱 보통 이런 데가 막 바퀴벌레 왔다 갔다 했는데 아침 새벽에 어둡게 불을 딱 켜니까 아무도 없더라고.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전에 전기밥솥이나 이런 데도 막 바퀴벌레가 들어와서 어스가 돼서 통째로 멀쩡한 밥솥 버리고 이런 폭닭도 이렇게 막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나 버렸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됐네요.